술을 먹으면 똑같아, 원리가. 나이 맛에 산다. 어? 이거 죽인다, 아주.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덜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끊어야 되는데. 아니, 그 맛에 사는데 왜 끊으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맛인데? 가짜 맛인데. 이놈의 밥이란 놈이 가짜 맛을 진짜 맛처럼 다 속여놔버렸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처럼 속여놔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거 가짜 거짓, 진짜 진실.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전부 다뭐 하는 놈이요? 거짓말하는. 근데 내가 지어낸 말인데. 조금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고, 조금 훌륭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시작. 그거 명언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그냥 여러분은 들으니까 뭐, 그러지. 그 말을 하나 하기에는, 왜냐? 조금 이상하잖아. 근데 이것이 나타난 것이 조금 이상하지, 들어가 보면 무지하게 이상한 거야. 조금 훌륭하잖아. 이게 나타나는 게 조금 들어가 보면 무지하게. 그러니까, 무지하게 훌륭한 내면 본질 속에서 조금 훌륭한 것이 나오는 거야. 무지하게 이상한 내면 속에서 조금 이상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 이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음식에다 집어넣어봐. 음식에다가. 그럼 이제 내 친구가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그래. 엄마,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엄마, 응? 괜찮구만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러분, 내 식구 중에 한 명만 이상하다고 하면 무조건 그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미 이상하다고는 순간 그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상했다, 그 말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지구상에 병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뭐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건 사람밖에 없다? 아유, 가축도 병원 가는데요? 그럼 뭐 소를 고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병원 만들어 놓고 고치는 거지. 뭐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병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딴 것들은 안 아프다는 얘기네. 그죠? 짐승은 안 아파. 왜안 아파? 그것들도 아프겠지. 잘안 아파. 근데 아프면 저절로 나서. 왜? 병원이 없으니까. 사람만 어디 가서 나서? 사람만 아프고 사람만 병원 가서 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분석을 해봐. 왜 짐승은 잘안 아프는데 사람만 아프느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잘 들어봐봐. 재미없어요? 재미있어? 아유, 근데 어떻게? 그 어떻게 매번 재밌는 얘기만 하겠어? 그지? 나보고 맨날 웃긴다고 그러니 나도 한번 안 웃겨보려고 그래요. 먹을 때막 먹다가 꼭 냄새를 맡아요. 갖고 상하면 안 먹어. 근데 상하면 안 먹는데 상해도 아깝다고 먹는 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하다고? 아깝다고. 그 아깝다가 뭐예요, 그게? 욕심이야. 욕심. 아, 뭔 심? 욕심. 욕심. 두 번째.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 과식을 아는 건 인간밖에 없어. 뭔 식? 아이고, 목사님, 돼지도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그게 정량이요.
나는 내가 돼지를 키워봐서 알아. 돼지는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왜냐면, 이제,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면요, 싹 긁어 먹어. 그 얘기는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질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다시 주어. 그러면 절반이면 절반 딱 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놓고 그냥 눕니다. 여름에 그게 상해도 안 먹어요. 치가 양이 차면. 근데 우리는 먹다가 남으면 아깝다고 먹어. 그러니까 인간만이 뭐를 해? 과식을 해. 과식을.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은 처리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집에 안 오면 뭐 한다고 생각을 해? 처리한다고 생각해. 누구 식으로? 내 식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전직 제비였다고 해봐. 그러면 집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바람나. 이거 어디 여관 같아요? 지금 그 여자는 뭐 하고 있는데? 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여관에 가서 잤다고 생각할까? 자기 식이거든. 잘 들으세요. 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좋지 않는 과거가 있으면 안 되느냐? 그 좋지 않은 과거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좀 의심을 하게 해서 의심하는 건 당연하지만 의심할 것도 아닌 걸 의심하는 거는 그 여자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과거를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게 생각이야. 하이 옆현내가 말이여 나를 괴롭힌다고.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옆현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네 잘못된 과거가 너를 괴롭히는 거야. 네 잘못된 과거가. 쥐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술 먹는다고 손든 사람은 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 아주 저분은 막 아주 확 찔린 것처럼 웃어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확 그냥 찔려버렸어 그 말이. 열 번을 내보내도 물을 먹어. 그러니까 의사가 저걸 어떻게 술 먹이다가 막대기로 쥐를 팍 찔러버렸어.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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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찌직. 그리고 내보내니까 술을 먹어버리더래. 아 이것이 술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받으니까? 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먹는 거야. 그리고 안 찌르고 다시 내보냈어. 그러니까 뭘 먹어? 물 먹어. 아 이거 봐라. 또 찔렀어. 찌지직 술. 찌지직 술. 찌지직 술. 계속 괴롭혀서 술 먹이고 술 먹이고 술 먹이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안 찔러도 나가서 뭘 먹어? 술을 먹어. 아따 이것이 술을 먹고 쥐어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찌찌찌찌찌찌찌찌. 전에는 고양이가 야옹 그러면 찌찌찌 그랬는데 야옹 그래도 이제 쯧 어떻게 물어버리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쥐가 뭐를 알았어 이제. 기쁨을 알았어. 뭐의 기쁨을? 근데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고 무슨 기쁨이라? 바로 그 얘기요. 바로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고 가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건 이건 무슨 기쁨이요? 이건 진짜 기쁨이야. 근데 술 먹고 하는 기쁨은 가짜 기쁨.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진리에, 가짜 재미에, 가짜 향락에 다 가짜에 속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기분은 좋은데 자기가 죽어가는 거야. 간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기관이 무너져 내리고 자꾸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술을 없애버리고 물만 놨어. 그러니까 나가서 물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맛이 없어. 뭐가 맛있고? 술이 맛있고. 그래서 계속 술을 찾는데 없어 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를 먹어? 물을. 다음날도 물을. 그 다음날도 물을. 하다 보니까 뭔 맛이 살아나? 물 맛이. 그게 진짜 맛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간이 물로 가냐
술로 가냐? 근데 이 술로 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러고, 이 다시 물로 돌아오는 것을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질되느냐, 변화되느냐 하는. 근데 이 인간을 변질시키는 마귀의 방법이 뭐였다고? 스트레스. 아, 요거. 이 스트레스는 뭘로 받는다? 욕심으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래서 죽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부 다 뭘 갖다 불어넣어줘? 욕심을. 근데 절대 우리는 욕심이라고 안 해. 기분 나쁘니까 과했다 그러지. 과. 그래서 과, 속, 과, 식, 과, 욕.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몇 교회가 사단의 위가 있었다? 네 교회가. 그러면 그 핍박 속에 세워진 아시아의 일곱 교회 속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사단의 위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 얘기지. 그것이 개인이든 그룹이든 간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봐. 항상 성경으로 얘기해. 성경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지. 그 밭은 말하자면 뭐예요? 그게는 지금 에? 그 밭은 교회지. 교회. 그것도 무슨 교회당에, 이 교회당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종들은 뭐를 뿌렸는데? 알곡을 뿌렸는데 이는 마귀 새끼는 그 안에다가 뭐를 뿌려놨다? 가라지를. 예, 그 얘기요. 예. 집 주인이 가로되 누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세상에다가 씨앗을 뿌려놓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에다가? 교회 안에다가. 그 얘기를, 저 비유를 계시록에 비유하고 믹사해서 지금 여기다 들여다 대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뿌려놓은 알곡도 있는가 하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아느냐? 지금 알곡은 뭘로 나가? 계속 생기, 생영,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고 살아나는 생각을 해. 이해하고 관용하는 생각을 해. 근데 그놈은 자꾸 먼 각을 집어넣어. 사각을 집어넣어. 사각을. 그러면 유다가 그걸 뭐 했어야 돼? 에? 그걸 유다가 뭐 했어야 돼?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바보같이 그걸 뭐 해버렸어? 그냥 받아들여버렸어. 오늘 여러분 잘 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인간만 갈등을 하는 거야. 그 갈등 속에 스트레스가 나오고. 왜? 이놈은 마귀 새끼가 짐승한테는 뭐를 안 집어넣어? 사각을 안 집어넣어. 꼭 누구한테만. 그 왜? 왜 사람한테만 자꾸 이놈이 매련을 가질까? 내가 이제 그걸 또 연구를 해봤어. 왜 사람한테만 미련을 가질까?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가운데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인간을 끌고 가는 것도 되지만 누구를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 천천지 왼수 같은 놈이.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는 뜻 속에 아주 깊은 뜻이 사람을 괴롭힘으로 인하여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사단이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괴로움받는 분은 아니지만 그것도 다 누구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깨달은 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그래서 인간 속에다가 계속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한글로 풀면은 다양하게 뭐요? 스트레스. 근데 내가 지금 하면서도 궁금한 게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어? 아니 이게 이 모습은 그럴듯한데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잖아 우리가. 어? 스트레스 받았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어, 그렇지. 가장 적합한 말이 뭐 받았다? 열 받았다. 어, 그렇지. 열 받았다. 또? 에? 에? 뚜껑이 열렸다. 어, 그렇지. 예, 뚜껑이 열렸다. 또? 에? 짜증나. 어? 어떻게 애들이 더 잘하냐. 이 짜증이 난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이 스트레스가 억압당했다. 억압. 내가 뭐 하고 있다 지금 눌렸다 이거 눌렸다 억압당한다 내가 눌렸다 눌렸다 뭘 했다 억압받았다 뭐가 마귀가 인간을 누르고 억압하고 그걸 통틀어서 요즘에 신식 용어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성령 받은 기름 부음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근본적으로 뭐 아이가 나 스트레스 받네 이거 이런 뭐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이게 무슨 술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 그냥 내가 받는 가벼운 거는 뭐 그냥 풀어간다 치지만 이 악한 마귀란 놈이 주는 건 이걸 뭘 받아야 이게 해결이 된다 이거요. 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뭔 세대가 있었어? 천사들의 시대가 있었어. 천사들의 시대가 생기기 전에 누가 계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천사들은 있었어.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인간 속에 역사하는 걸 운명이라고 그래. 인간 스스로가 하는 이것을 노력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니까. 그걸 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운명이라. 근데 그 운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운명이라는 것이 누구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천사들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무슨 운명으로? 생의 운명으로. 이놈은 마귀란 놈은 우리의 운명을 무슨 운명으로? 사회 운명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생의 운명이 되려면 뭘 받아라 이거요. 어떤 의미로요?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 설교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알았어. 다음 주일날도 성령 받으라는 거요. 그 다음 주일날 성령 받으라는 거요. 하도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된 줄 알았더니 또 성령 받으라는 거요. 죽을 때까지 등록 오고 죽을 때까지 성령 받으라는 설교만 하다가 그냥 가도 나는 그 교회는 못했다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착하게 살으라는 거요. 착하게 살았어. 부지하라는 거요. 부지했어. 전도라는 거요. 전도했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도 뭘 받으라고를 아니야. 성령 받으라고를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요. 교회가 무슨 시청이야 뭐요. 어? 아니 교회가 무슨 시청 구제과냐고. 어? 봐요. 구제는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여야지 그거 했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잖아. 뭐 말이 이해가 돼요? 네. 구원받은 삶이 구제하는 삶으로 나와야지 구원도 없이 구제만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살았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구원받았으니 전도하는 것이 전도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받아서 감사한금 하는 것이지 감사한금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은 뭘 받아야 돼? 근데 그 구원이 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요? 성령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뭘 받아라? 근데 왜 그 말이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 속에서 자주 안 들리냐? 그 말이. 꼭 무슨 성령 받으라고 하면은 무식한 목사가 하는 것인 줄 알고. 그 유식이 뭐니? 무엇이 유식이냐? 그 말이. 유식이 도대체 뭐가 유식이야? 도대체 유식이 뭔지 무식이 뭔지도 모르고, 어? 교인들은 사단에 눌려 다 지금 사의 기운이 사기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 유식한 거냐? 아니 유식이라는 게 학문적인 것만 유식한 거냐? 영적인 유식은 왜 없는 거냐? 어? 영적인 유식은 없는 거냐? 그 말이야. 내가요, 이놈의 마귀 새끼들 쫓아내다 보면요, 그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이런 것들이 있어. 아우,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얘기는 뭔 말을 의미합니까? 딴 사람들은 몰랐다. 그 말이야. 응?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속에 네 교회 안에 이놈 새끼들이 위를 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비유 속에서도 알곡 속에 이놈 새끼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근데 그거를 알곡과 가라지인 줄도 구분을 못한 채 그냥 교회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천국 갈 것이라는 달콤한 위로만 하고 있으니, 그것이 구원 위로 받을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지, 책망받을 사람을 위로하면 그건 죽이는 거지. 위로받을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지. 아니, 봐요. 밤새도록 이러고 야근하고 온 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온 분, 이런 분들이 수고했네. 여보, 정말 수고했네. 이래야지. 밤새도록 도둑질하고 온 사람한테 허무했었네. 응? 그게 위로입니까? 야, 이 도둑놈 새끼야.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러고 사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응? 내가 지금, 무조건 교회는 위로. 위로는요, 위로받을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지,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을 받아. 예수님도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잖아. 요한도 독사이 새끼들아 뭐 욕했다고.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봐. 아, 예수님이나 돼가지고 독사이 새끼가 뭡니까? 독사이 개새끼도 아니고, 세상에. 아, 예수님한테 한번 따져봐.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은 독사이 새끼들아 그렇게 말을 했는가? 왜 요한은 독사이 새끼들아 그렇게 말을 했는가? 어?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욕을 하면 되냐고. 아,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봐. 예수님한테. 어? 그냥 욕도 뭐 개자녀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 이거죠. 어? 개자녀? 뱀자녀가 뭐예요, 뱀자녀? 어? 이거 뱀자녀. 이게 사심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거는 생심이지. 마음이 살아나. 근데 이건 자꾸 마음이 뭐 해가요? 죽어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요.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그게 내 마음이지. 할렐루야. 아유, 오늘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세상에. 6개월 전에 개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다고 그것 가지고 우울하다가 약 먹고 따라서 갔대야. 다행히 죽지는 않았다는 만글이야. 그 길로 갔으면, 아유, 나는 이해는 해. 난 목사가 이해 못할 게 어딨어. 이해는 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니 물론 걔가 죽은 건 슬플 일이지. 사랑하는 걔가 죽었으니까. 그지만 슬픈 건 슬픈 거고. 그리고 어? 또 다 살아야지. 그래, 걔 죽었다고 죽으면 이 세상에,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살아야지. 아니 더 자식이 죽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이건 뭐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걔 죽었다고.
그렇게 그게 자기냐고. 그게 사심이지. 근데요 이게요 내가 왜 그냥 생은 생으로 가고 사는 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이 사가 있으면 깨닫고 빨리빨리 뭘로? 생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해도 뭔 언어를? 생언어를.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참 살아나는 말이 있어. 야 괜찮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큰일 났다 끝났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됐다. 잘 들으세요. 벌써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중요한 건요. 전류가 사전, 이 사전기가, 그러니까 사전기. 이 사전기. 죽은 전기가 이거 흘러. 여기는 생전기가 흐르고. 생전기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만나면 막 생기를 북돋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그냥 아주 그냥 아주 힘을 쭉쭉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절대 상종하면 안 될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벌써 사 기운이 흐르는. 이거는요, 행동도, 식사도 그렇고, 행동도.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이거 되겠어요, 이게. 이거 안 될게요. 이거 안 된 게 뭐가 있겠어, 이게. 이거는 다 되지. 이건 안 되고. 결국 그래서 끝났다 하면 나는 괜찮아. 근데 이 결론은 어디예요, 이게 지금? 지옥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그럼 밤도 알맹이가 껍질 있지. 껍질이 현상이고 알맹이가 보이지.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어떻게? 하늘의 길. 그게 본질이니까.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 근데 참 공통점이 있네요. 물론 내가 그런 구절들만 찾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다 성경에 있는 구절이잖아. 자, 12명은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요? 목사님이지. 이 70명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 재직들. 이 믿는 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성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나 재직이나 성도나 다 뭐가 있다. 권능 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 생각은 권능은 누구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만. 그럼 뭐 왜 성경은 다 권능이 있다고 하는데 교인들은 목사님만 권능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 그렇게 가르친 게 누구요? 그럼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칠까? 나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자기 혼자 해먹으려고 그랬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몰라. 뭐를? 본인도 권능이 있다는 사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그게 내 얘기였어요. 내 속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몰랐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성경은 그냥 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그냥 무슨 뭐 옛날 뭐 고서의 무슨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삶의 체험화 되어지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왜 열두 제자에게, 재직에게, 성도에게 권능을 주셨을까? 요놈이 오늘 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질하고 영혼을, 물질을, 건강을 죽이고 자살시키고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놈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니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다 이런 능력을 주어서 이놈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슨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서 남 고치고 남 해결하려 말고 자기 거나 해결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봐요. 33절 시작. 회당에 그만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당에, 교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하고 교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차이 납니다. 이해가 됐죠? 예.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은 흔치 않아. 그건 진짜 어려운 거야. 왜?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나 교회당 안에는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성경을 좀 자세하게 좀 봐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무슨 구랭이 담놈에 가듯이 대충대충 보지 말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가르대. 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구 하나님.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아하.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사람을 어떻게 하고 나가는구나? 넘어뜨리고 나가는구나.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이요?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성경적이요?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건 이유를 제기하면 안 되지. 성경에 없는 걸 하면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 있는 걸 있는 대로 하면 문제를 삼으면 안 되지. 예, 40절. 40절 시작. 해질 적에 갑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게 뭐예요? 안수했어. 그랬더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은 각색병자는 다 머들린 사람이요. 귀신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여러 사람. 아하. 거기서 이런 이론이 나오죠. 모든 병자가 다 귀신들린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성경입니다. 싹 귀신들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귀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먼적으로 성경적으로. 꼬부라졌다. 그 말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먼 병 걸렸다. 그 말이요. 골다공증이 왔다. 자, 이게 또 조심할 것은 귀신 들려서 꼬부라질 수는 있어도 꼬부라졌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시작. 계속 꼬부라만 치냐? 귀신 들려서 꼬부라질 수는 있어도 꼬부라졌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시작. 잘 봐봐요. 이제 성경을 또 한번 내가 풀어볼게요. 그 사람이 몇 년이요? 18년이요.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 앓고 어떻게 했어? 꼬부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병이 아니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고 원인이 뭐요? 귀신. 이게. 이거 현상이고 본질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18년이란 말이야. 그 당시니까 그러지. 요즘 같아봐. 이거 3년쯤 되면 이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을 뭘 줘야 돼? 집사 줘야지. 왜냐하면 이거 집사 안 주면요. 이런 사람은 꼭 사언을 합니다. 사언을. 사언이 뭐냐? 아이고 동춘교회는 말이요. 돈 안 내면 집사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사언이요. 그러면 생언은 뭐냐?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자격이 없어요. 조금 더 내가 믿음이 자라면 그때 주시면 돼요. 그게 생언이야. 이제 생언이 뭐지고 사언이 뭔지 알았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언을 해. 자꾸 씹히니까 목사님이 줘버려. 그냥 집사 하나 줘버리고 말지. 내가 씹히는 것보다. 줬어? 그러면 이게 무슨 집사요? 귀신 들린 집사지 뭐요? 자, 이게 이제 한 10년쯤 되면 뭐 줘야 돼, 이거? 권사 줘야 돼, 권사. 이거 왜 줘야 되냐? 안 줬다가는, 아이고, 뭐, 건축원금 안 했더니 권사 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돈 없으면 권사 할 생각은 꼭! 그게 사원이야. 이 작거다. 성령의 인격은 그렇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 안 해. 성령의 인격은. 그러니까 줘버려, 씹히느니. 그럼 뭔 권사요? 귀신 들린 권사. 15년쯤 돼, 이거 뭐 줘야 돼, 이거? 장로 줘야 돼, 이거. 왜? 안 주면요? 교회 옮긴다는 거요. 절대 장로 안 줘서 옮겼다고는 얘기 아니야. 본인도 알거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은 왜 되냐? 응? 근데 또 나가면 괜찮은데 어떤 건 또 쫓아낸다는 거요.
목사님을. 그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처벌이에요. 처벌이 어차피 나가도 그렇고 죽여놔야 처벌이에요. 이게 뭔 장로예요 이거? 귀신 들린 장로. 그러면 이런 장로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응,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어. 응.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응. 내가 이겨온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아, 다 증인이야 여러분이 지금. 장로가 뭐요? 장로가 목사도 있어. 목사도 그 목사가 성경에도 있어. 그게 가룟 유다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중직이 되어 있다. 그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기하잖아. 내가 지금 사기로 계속 가면은 이거는 내 기운이 아니지. 악한 놈이. 내가 지금 생기라. 그러면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자리가 살아나고 있냐?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자꾸 사람들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술 먹던 사람이 끊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붙어놓으면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안 오던 사람도 배워서 하고 있고 구역예배 간단하게 들여놓더니 또 그냥 회식을 벌고 막 그냥 노래방으로 2차 가더니 그냥 맥주집으로 3차 가더니 야 이 나쁜 놈아. 네 속에 이 악한 놈이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냐?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네 교회가 사단의 위가 다 자리하고 있듯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게 왜 없겠냐 그 말이죠. 그게 왜 없겠냐.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거요. 뭐로 안다? 열매로. 나 이제 이런 대목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오늘 또 그 일을 하시고 내일 또 그 일을 하실까?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은 그토록 하신 일을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토록 안 하실까? 난 그렇게 생각해. 주님이 하시면 우리도 하고 주님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주님 안 한 일은 엄청 열심히 하고 한 일은 엄청 아니야 또. 내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게 지금 주님의 목회하고 오늘날 목사님들의 목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매 딱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 갈라디아 5장 19절입니다. 16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조차 행하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조차 행할 거 아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그러면 뭐를? 육체의 뭐를? 그 봐, 이놈은 꼭 뭘로 달라와? 육신으로. 24절을 단호하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를 못 박았다? 욕심. 마귀란 놈이 꼭 우리를 뭘로 유혹하니까? 욕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죽여버려야 돼? 욕심을. 그래서 마귀가 붙들고 늘어질 게 없네. 그거요. 예수 믿는다? 욕심 죽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욕심 죽었다. 반대로 예수 믿는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뭘로 유혹하니까? 욕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담과 하와같이 살면 되지 뭘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욕심이지.